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나름대로 그 법안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고, 그간에 뭐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약속을 좀 이렇게 어기고 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길로 들어선 면이 있긴 한데, 그전부터 이제 쭉 공언을 했던 게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 법안을 다 통과시켜야 한다. 그리고 개혁을 반드시 그 이루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상황이 된것 같고, 그 다음에 정치권 내에서 이제 보자면은 과거에 그 이낙연 대표 시절에 그 민주당 내에 소위 사법개혁 투기 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가동이 되다가 당대표가 바뀌면서 이제 그 사라졌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법원 분야하고, 그러니까 재판 분야하고 수사 분야를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다시 한번 해서 이 시기나, 그 다음에 입법의 방향이나, 그 다음에 개혁 과정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, 다시 한번 이제 그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고요.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정부의 공약으로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겠다라는 목표하에 지금 이번 주,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.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 교양이나 상식이나 그 인격적인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,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,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그 집중된 권한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재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, 이것이 어제 이제 법사위가 열리면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제 아주 차분하게 지적한 점이 있었는데, 그 최은순 씨가 혼자서만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기소가 돼서 연거푸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. 그 다음에 8년 만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안으로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고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 기소된 상황. 그 다음에 그 소윤의 형으로서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거짓말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윤우진 씨 사건, 이런 것들이 구속이 된 상황.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한 10여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최근에 정리되고 있는 건데,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.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딱한 지점밖에 없다. 윤석열 검사가 검찰 내에 있었느냐? 윤석열 검사가 지금 검찰에 없느냐. 요 차이 하나만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도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고요. 그리고, 향후에는 검찰이 그동안에 비밀리에 운영해왔던 뭐 자금 문제나, 그 다음에 수사에 관한 절차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그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꼼수가 담긴 일종의 규정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것 같고요. 그 향후에는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듯이 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또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, 그 다음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, 검찰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,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새롭게 탄생시키게 할수 있느냐, 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.